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부산 MBC가 부산일보와 함께 총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수영구, 연제구, 남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수영구에선 보수 민심이 갈라지면서 가상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연제구에선 여야 후보 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남구에서는 여전히 초박빙 대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수영구. 이번 총선에서 3파전 구도 속에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의 막말 논란에 따른 공천 취소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곳인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35.8%,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1.1%,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28.2%로 나타났습니다. 유 후보와 장 후보 간 사이 7.6%포인트, 3명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장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 전 수영구에서 양자 대결이 치러지던 당시 부산 MBC와 부산일보가 지난달 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1차 여론조사에서는 장 후보가 54.2%로 유 후보보다 무려 23.3%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와 부산 유일 야권 단일 후보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뛰고 있는 연제구. 가상 득표 조사 결과 김 후보가 37.5%, 노 후보가 56.7%로 나타나 19.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부산 MBC의 지난달 첫 여론조사에서 노 후보가 47.6%, 김 후보 38.3%, 9.3%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밖 우위를 보였는데 이때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겁니다. 선거구가 합쳐진 남구에선 두 현역 의원이 뛰고 있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입니다. 가상 득표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후보 46.3%,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47.2%로 양자 간 득표율 차가 불과 0.9%포인트, 박수영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우세를 보였습니다. 부산 MBC의 지난 여론조사에서 박재호 후보가 5%포인트 앞섰지만 상황이 반전된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부산 MBC와 부산일보가 지난 1일과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